아 누나. 어 레오야. 여기 어디예요 누나? 두짤남녀 5월호 촬영장이지.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 봄이니까 이런 초록초록한 식물들이 많은 곳에 와봤어. 오 싱그러운 게 나갔다. 맞아요. 그럼 우리 한번 오늘도 열심히 시작해볼까? 지금부터 렛츠고! 렛츠고! 피부를 가진다, 전화를 가진다. 너의 피부 비결이 무엇이냐? 쯔파쇼쇼! 짠! 내가 엄마 화장대에서 훔쳐왔지롱! 누나 하나 써봐! 나도 진짜 좋아해! 설화수의 신상? 윤조 마스크! 내가 진짜 좋아하는 윤조 에센스가 가득 들어간 마스크팩이야. 윤조 에센스는 내가 엄마 거 정말 많이 뺏었었는데 어우 이게 약간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나같이 어리고 귀여운 20대들이 써도 좋더라고. 그래 20대인 네가 쓰기에도 좋고 30대인 내가 쓰기에도 참 좋더라고. 그래 맞아. 윤조 에센스가 벌써 20년이 된 거 알아? 그렇게 전통이 긴 제품이니까 제품력은 뭐 말 다 했지. 어머 나도 오늘 호사 좀 누려보자. 한번 써봅시다. 써봅시다. 아 시원해. 어 이렇게 못 붙여 내가 도와줄게. 너무 잘 붙였다. 그리고 이 메쉬망을 떼주면 돼요. 뭐 다음 또 해야 할 거야. 이거 비싼 거 알죠? 거의 마스크 하나에 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서 내 피부에 진짜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죠. 오 대박이다. 피부가 진짜 힐링한 느낌이야. 나는 특히 이거 약간 광채감과 수분감 때문에 되게 탄력 있어 보여. 맞아. 윤조 에센스 자체가 피부를 좀 건강하고 이제 피부 본연의 힘을 끌어올려주는 쫀쫀하게 그런 제품이니까. 맞아 진짜 쫀쫀해. 어우 나 진짜 이거 애용할 수 있겠다. 너무너무 좋아. 추천. 요새 일교차 때문에 피부가 완전 민감해지고 막 홍조도 엄청 심해졌어. 어머 진짜 근데 약간 30도 같긴 하다. 이거 좀 가릴 방법 없을까? 안 그래도 에스쁘아에서 컨실러 라인업이 쫙 됐는데 그중에서도 누나한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지. 뭔데? 테이프처럼 쫙 달라붙는다고 해서 테이핑 컨실러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커버력 감 커버업 컨실러야. 이 제품은 고체 밤 타입이라서 고정력과 커버력이 탁월합니다. 누나가 가릴 게 많다고 지금 이런 걸 추천하는 거니? 게다가 이거는 약간 그린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조 잡는데도 너무너무 좋아요. 레오야, 내 말 안 들리니? 약간 누나가 홍조가 많고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홍조가 많은 누나한테 탁월한 제품입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게다가 더 특별한 제품은 뭔지 알아요? 바로 실리콘 퍼프가 있다는 거예요. 짠! 오, 이건 좀 신박한데? 이 실리콘 퍼프의 장점이 뭔진 알지? 몰라. 어머, 언니 뷰잘렸지 않니? 맞아, 나 뷰잘렸네. 이 실리콘 퍼프는 실리콘이기 때문에 제형을 먹지 않아서 양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피부에 수분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 그렇구나. 이거랑 아까 그 고체 컨실러랑 찰떡궁합인가? 당연하지. 제가 홍조맨이에요. 오 홍조맨.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홍조가 많은데 오늘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진짜 너 홍조 정말 심하다. 빨리 이 커버 컨실러로 커버해봐. 진짜 홍조 많이 가려졌다. 그치? 이게 약간 그린 컬러가 들어있어서 나같이 홍당 모드들이 바르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제형이 살짝 매트하기 때문에 누나같이 건조하신 분들이 쓰기에는 초반에 이제 약간 수분크림 섞어주거나 촉촉한 파운데이션 전 단계 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전국의 미스 홍당 모드들에게 추천합니다. 진짜? 팡팡! 레오야, 내가 오늘 소개할 신상 립 제품은 바로 이거야. 아, 누나 장난해? 왜? 이거 작년에 나왔던 이 주쉬 쉐이커랑 똑같잖아. 네, 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이 주쉬 쉐이커의 매트한 버전이라고. 에? 이게 아까 말했듯이 매트 타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속력도 되게 좋아졌고 밀착력도 좋아. 그래서 입술에 바르고 나면 이게 딱 흡수가 되면서 2분 후면 이제 묻어나지가 않는데. 또? 쿠션 팁도 원래 제품보다 조금 더 얇고 어머, 단단해졌어. 바르기가 조금 더 편해진 거야. 또? 또? 아, 텍스처도 좀 바뀌었대. 조금 더 얇고 가볍게 밀착된다고 하더라고. 오케이. 그럼 우리 두 말 할 필요 없이 한번 써보자고. 여기. 네. 트렌디하고 달콤한 걸로 칵테일 한 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레오가 이렇게 쉐킷 흔든 이유는 워터 인 오일 포뮬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고 역시 오일 제형이라 그런지 발랐을 때 굉장히 미끌미끌하게 잘 발려요. 그리고 수분 베이스라서 굉장히 촉촉한 느낌까지 있고. 근데 이게 좋은 점이 2분 후면 이제 뭐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도 묻어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 한번 실험해보자. 자, 이제 2분이 지난 것 같으니까 입술에 한번 찍어볼게. 어머 진짜 안 묻어났어. 대박. 이렇게 안 묻어나고 색깔도 계속 유지되고 야외 촬영에서 제가 색깔 유지해야 될 때 그럴 때 쓰면 좋겠다. 맞아, 수영 메이크업 잘 못하니까 그럴 때는 아침에 한번 바르고 나가면 오후까지 맞아 컬러가 선명하게 유지될 수 있겠다. 우리 이거 바르고 촬영 끝내고 나갈까? 좋아. 지금까지 뷰잘람뉴의 레오제이, 뷰티풀 에디터 박정인이었어요. 저희는 이만 놀러 갈게요. 안녕. 안녕.